오늘은요, 오늘 이달 초에 시장을 뒤흔들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금리와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달 들어서 달러화 대비의 원화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400원대에 다다를 정도로 달러의 강세가 강했었는데, 보름도 안 된 사이에 1,330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기 마련이고요. 이로 인해 증시의 분위기 자체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것과 조금은 탈동조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의 분위기가 뜨뜻미지근 하잖아요. 네. 네. 왜 그런 걸까요? 네, 투자자들도 네. 이제 평소에 분위기가 좀 다른 거에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1,400원대까지 육박했던 달러가 지금은 뭐 1,33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올 때는 그동안 주식시장 한 1년 반 정도 좋았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채권, 이제 선진국들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채권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주식의 투자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국 대비 8월 위에 보시면 뭐 원화라든지 엔화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이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9월 달 FOMC에서 빅컷을 할 것이다. 그리고 7월 말에 BOJ의 일본 금정위에서 깜짝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일 간의 국채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NI 투기적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샀었는데, 이게 8월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2만 4천 건으로 플러스 전환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산다라고 볼 수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헤지펀드의 시각 자체가 달러 약세로 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엔화 강세가 7월 말 이후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뒤늦게 이제 원화가 엔화를 따라가면서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원화 강세로 인해서 사실 지금 주식 시장에 원화 강세가 나타날 때 오히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아시아의 금리, 지금 환율 자체가 따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유,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의 축소를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네. 발생된 이유는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두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그러니까 일본의 투자 매력이 줄었는데 다시 미일 간의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이제 투자 매력이,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약화되는 거고요. 반면에 또한 엔화가 지금처럼 강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엔화를 이제 쇼트했던 그 세력들이 결국은 엔화를 빠르게 매입해야 되는 엔화 강세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통화 시장에,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때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지면서 엔캐리 청산이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고 나서 좀 기사를 보니까요. 네. 달러 캐리 트레이드도 나타날 것이다. 이제는 위안화도 걱정해야 된다라는 네네. 뭐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8월 초에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겁을 먹고 흔들렸던 이유는
과거에 그랬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과거와 비교하자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았길래 이렇게 시장이 겁을 먹고 흔들렸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가 왜 일어났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90년대 들어서 일본이 80년대까지는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다가 맞습니다. 90년대 들어면서 이제 저금리 저성장으로 빠지면서 이제 버블이 붕괴되다 보니 소위 말하는 일본의 아타나베 부인이 있죠. 자국에 투자해봤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거기다 자국 통화까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린 거고 그러면서 초창기는 이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늘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으로 뭐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90년 이후에 그러다 보니 한 다섯 번 정도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강하게 발생됐고요. 네. 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처음에 나타났고 2000년대 신흥국 고도 성장기 그리고 2012년 13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베노믹스 그리고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렇게 다섯 번 정도 일어났는데 문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다섯 번째니 청산은 네 번 나타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진입하는데 이제 네 번의 청산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아시안 금융 위기, 외환 위기. 였고 중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렇게 굵직굵직한 글로벌적인 이제 그 경기 침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높은 거고요.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되면 이제 주식의 투자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채권의 투자 매력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구간이 이렇게 글로벌 위기와 맞물릴 때 일어나는지도 궁금한데 왜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금리를 크게 높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천천히 낮추면 좋은데 보통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그러면 금융권이 역마진이 일어나면서 보통은 금융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실물로 이전되면서 경기 침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 이렇게 나는 금리 인하 국면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거고 그리고 엔캐리 청산 기간 제가 말씀드렸던 네 번의 기간에 이제 주요 기간별로 이제 이거는 이제 기간 수익률이 아니라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자산군들이 많이 빠졌나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 수익률이 없는데요. 채권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거기다 이제 소위 말하는 국채라고 하는 소버린 채권들은 안 빠졌고 반면에 신흥국 주식, 뭐 코스닥 시장 사실 코스닥 시장에는 엔화 자금이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나오면서 위험자산인 코스닥이라든지 신흥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빠졌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과 금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엔캐리 청산 기간이 시작되면 이렇게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 점차 둔화되면서 이제 선진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더 급격하게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된다면 신흥국 그 가운데서도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자산을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국내 주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됐을 때 수익률 차이가 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뭐 업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져온 게 말씀드렸던 과거의 엔캐리 청산 기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스타일 주식이라고 하죠. 가치, 성장, 배당 뭐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주식들이 어떻게 수익률 차이를 기록했는지 보면 사실 뚜렷한 수익률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그 IT 버블 이후에 일어났던 엔캐리 트레이드, 그 이후에 청산이 일어났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별로 스타일 지수들의 수익률을 보면 특히 이제 저변동성, 저변동성은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안전한 이제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다 이제 고배당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방면에 이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코스닥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이런 스타일들이 약세를 기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이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초창기 대형 가치주들이 그렇게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강세를 기록한 거는 고배당주와 저변동성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이나 쇼크 이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기간의 스타일별 수익률로 보더라도 저변동성 그리고 고배당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기간의 평균 수익률로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대형 가치주, 그러니까 경기가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회복하는 구간에 이제 보통 가치주가 강세를 기록해서 높은 순위에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기간에 본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 변동성 구간에 안전한 저변동성 그리고 고배당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주식시장 또한 이제 11월 미 대선 그리고 가깝게는 9월에 있는 FOMC의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앞두고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변동성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고 또 올해는 특히 이제 코스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데 보통 통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때 이제 고배당주들이 상대적으로 배당 투자 매력이 높아서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연초 대비 지금 수익률이 8월에 이제 조정을 크게 당하다 보니까 뭐 그냥 보합 수준인데 이 말씀드렸던 저변동성과 고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크게 앞서는 절대 수익률로 한 7에서 8% 정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저변동성이라든가 고배당 관련 기업들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을 보게 된다면 금융주나 저 PBR 관련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로 또 올해 초부터 좀 주목을 더 받고 있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그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군들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어떤 게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투자자들이 제가 이제 저변동성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막상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저변동성 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의 종목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0개를 다 이렇게 분산 투자해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기 나오는 이제 자동차들 종목들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금융 쪽의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 업종 대표주들 중심으로 이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익숙히 아는 이제 물론 이제 초대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차들도 있지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생명 등 이런 주식들 삼성물산들 이런 주식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배당 주식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물론 같이 들고 왔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전자나 기아가 뭐 중복되지만 뭐 그 외에도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KTNG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중에서 업종 대표주에 나눠서 투자해 보는 전략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기간을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표를 보니까요. 뭐 이름이 두 개 다 있는 게 삼성전자라든가 기아 그리고 뭐 KB금융과 같은 금융사들이 중복돼서 이름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좀 짤막하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사모님, 저희가 지금 잭슨홀 미팅 파월의 입에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23일 날 BOJ 총재 의회 증언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총재 의회 증언에서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상무님은 좀 집중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잭슨홀이나 그 BOJ 총재의 의회 증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빅 이벤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당 이제 막상 발표할 때는 그런 큰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그런 코멘트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차피 이제 BOJ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엔화가 바꿨잖아요.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절을 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일본이 뭐 금리를 크게 올렸던 적도 없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원론적으로 자기네는 보수적인 접근에서 이제 통화 정책 전환을 고려할 거다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잭슨홀도 미국 경기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시장 좀 달래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시작되었고 점점 갈수록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이 약해지면서 또한 이제
이제 11월에 있는 미 대선이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점차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보다는 반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에도 수혜가 높은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게 주식 쪽에선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